안녕하세요. 나미 일상의 나미입니다. 오늘은 손수건에 홍겹초를 그려보려고 해요. 홍겹초는 쪽두리 꽃이라고도 해요. 우리 예전에 전통혼례 때 신과 머리에 쓰는 쪽두리 있잖아요. 그 모양을 닮았다고 쪽두리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. 사실은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꽃입니다. 그려놓은 그림을 참고해서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더라고요. 꽃잎이 무성하게 많던데 질서 정연한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둥글고 사호곳으로 그리고 있는데요. 생각보다 꽃잎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이 손수건에 그려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좀 넓은 면적에 그렸으면 괜찮은데 조금 처음에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런데도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려야 돼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. 저는 이 패브릭 물감 중에 이 분홍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그래서 풍겹채를 그리면서 이 물감을 쓰니까 다운됐던 기분이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리는 동안에 지금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. 이 풍겹채는 유물 중심분?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원래는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어요. 그림을 꽃을 안 보고 그린다는 거는 조금 정말 그림일 뿐이거든요. 꽃을 보고 난 뒤에 그림을 그리면 그래도 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은데 일단 게다가 오늘 이거 풍겹초 그리려고 생각하고 물감을 짜는데 분홍색이 예쁜 분홍색이 푹 쏟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물감이 짜졌어요. 덕분에 손수건을 몇 장 그렸네요. 몇 장 그리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의도치 않게 다행히 잘 된 거죠. 근데 이 풍겹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파리도 참 예쁘대요. 단풍잎까지 생겨가지고 사실은 8개 같더라고요. 작은 이파리까지 다 그리기보다는 조금 그냥 상징적으로 조금씩 숨어있다 아니면 안 보인다 떨어졌다 너무 리얼하게 다 그려놓는 것도 뭔가 딱딱해 보이고 느낌적으로 이 꽃을 봤을 때 아 이 꽃은 풍겹초야 이렇게 느낌이 든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리네요. 근데 이 풍겹초 그리는 걸 가장 관건이 이중 색깔 내는 거하고 지금 이거 꽃이 그리는 게 가는 걸로 해서 쓱쓱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리니까 그릴만 하네요. 또 재미도 있고요. 싹싹 그려지면서 가늘면서 야리야리하니 이 풍겹초의 멋인데 맛과 멋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의 하이라이트 같은데 많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나마 좀 그려지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.
왠지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뻗어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